자신이 아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들 재난배상책임보험 들어보셨나요? 지난주 만약 보험 수급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 들어봤어요 하실 텐데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꼭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 보험 어떻게 좀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법, 그 재난안전법이라고 약칭하는데요. 이 재난안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나 관리하거나 그리고 어떤 점유하는 자는 이 화재, 붕괴, 그리고 폭발 사고로 제3자의 어떤 신체, 생명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걸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0년도 06월 09일 의무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보장하는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그리고 붕괴 등의 사고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위험은 그 사고로 제3자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함으로써 재난취약시설의 어떤 소유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점유자 등은 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무과실 책임주의 그리고 보험을 강제로 이렇게 가입해 두어야 한다는 점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약에 따라서 어떤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나 법에 의해서 관리자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관리자가 각자의 본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재난배상책임보험, 뭐 폭발이나 화재 사고 등 그 건물에서 신체적인 사고나 아니면 재산상의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험으로 대체적으로 해주는 것을 재난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PC방, 목욕탕, 찜질방 이런 것들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외되는 곳은 어딘지 이걸 또 설명을 못 들었어요. 네네.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이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과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20개의 어떤 업종의 시설인데요. 숙박업, 물류창고, 휴게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가는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는 15층 이하, 그리고 경마장, 그리고 이게 이제 20번째로 새로 이렇게 신설됐었는데 최근에 농어촌 민박 사업 시설, 이렇게 해서 20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시설은 재난안전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이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저번 주 방송에도 나온 다중이용 업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재난 이제 취약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이제 합계가 100제곱미터, 약 30평 이상 되는 시설을 말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과 민간임대주택법의 관리위탁을 필요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좀 어렵습니다. 공동주택 15층 이하의 경우를 말하고요. 세부적으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 150세대 이상인데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인 이런 경우 승강기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개별 난방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법에 따라서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 특약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그리고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리고 물품관리법상 국유, 그리고 공유시설은 또 해당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같이 이 방금 앞서 설명한 다중이용업소나 특수건물, 그리고 국유시설, 공유시설 이런 다른 법에 의해서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 취약 시설에 해당을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으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난주에 살펴본 다중이용 업소 그리고 이번 주에 재난 취약 시설 이거를 표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중이용업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에도 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가입을 해야 되고 궁금한 게 보상 한도는 얼마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하는 시기, 보상 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좀 나누는데요. 20개의 업종 시설 중에 지금 이제 표와 같이 1번에 해당되는 경우 이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렇게 총 8개의 종류가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허가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경륜장, 그리고 뭐 경륜장 외에 어떤 승자 투표권을 발매 시설, 뭐 국제회의실, 그리고 지하도 상가, 지하상가, 도서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이 해당 의무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만료일까지 재난일이 배상책임보험을 꼭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그 보장 한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는 피해자 1인당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최저로 어떤 보상하는 그 보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억 5천 이상, 그리고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이상의 보험 이제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손해를 입은 그 손해액을 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만약에 1천만 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최저 사망 보험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상의 같은 경우 부상과 후유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급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급별 한도가 있고요. 1급 부상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 1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고당 이렇게 해서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발생한 총 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의무자가 좀 허가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 개시 전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입 의무자가요, 만약에 뭐 깜빡해서 아니면 귀찮아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이익이 혹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저번 주에 알아본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불이익이 있었죠. 네. 이번에도 재난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은 네, 이거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이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10일 이하다. 그러면 하루만 이렇게 가입을 안 하더라도 1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그리고 30일 이하의 경우에는 10만 원 플러스 1일마다 1만 원을 더해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30일 초과 60일 이하의 경우에는 30만 원에 1일마다 3만 원을 더한 금액이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초과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에 1일마다 6만 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을 하게 되고 이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요. 네. 10일까지 단 하루만 지체를 해도 미가입한 상태가 이제 되었어도 10만 원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고요. 30일까지는 최대 30만 원, 그리고 60일까지는 최대 120만 원, 그리고 60일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10만 원을 시작으로 경과기간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담을 할 수 있고요. 지난주에 방송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배상 책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 좀 부과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보험 보면 첫 번째로 기본 중에 기본은 약관을 봐야 된다라는 말 아시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보험 약관 어떻게 좀 명시되어 있나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 약관을 이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법률 관계는 살펴보셨고 그다음에 약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재난 위험 시설의 화재, 폭발 그리고 붕괴 사고로 제3자인 타인에게 그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을 하고요. 그 외에도 피해자가 어떤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그리고 제3자로부터 어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발생한 비용, 그리고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리고 뭐 합의 이제 화해 이제 조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요. 공탁 보증 보험료로서 이 비용도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협조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협조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그 필요 유익한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은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살펴봤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어떤 사고의 유형이고요. 전쟁, 지진, 어떤 천재지변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피보험자가 어떤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리고 점유하는 재물의 손해가 입었을 때 이 재물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한테 부담하는 손해, 이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화재 폭발 이런 사고에도 이제 보상이 안 되고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이 부분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손해배상금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증권상의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이렇게 설정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그리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협조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 부분은 되게 어떤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바람직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어떤 최대 보상 한도를 넘어서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 비용 이런 합계액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이 이제 손해방지 비용과 그리고 협조 의무에 따른 비용은 추가된 비용은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공탁 보증 보험료 등은 손해배상금과 이 비용을 합쳐서 이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손해방지 비용 그리고 보험회사의 협조 비용에
비용하고는 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로서 1억 5천의 손해배상금을 이렇게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소송 비용으로 1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1억 5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은 다 지급을 하지만 소송 비용이나 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별도로 발생한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한도가 넘어섰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상보험금 플러스 사망보험금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부상 이후에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플러스 네,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을 주되 앞서 이제 지급한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중에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은 이 주계약인데요. 이 주계약과 더불어서 주요 특별 약관이라고 해서 부가적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냈고 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약관이라는데 딱 두 가지만 살펴보면 임차자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차를 한 부동산에 생긴 그 손해 그걸 이제 배상을 하는 보험이고요. 종업원 배상 책임 보험을 이제 보장을 제외하는 특별약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재 보험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어떤 할인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약관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특별약관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손쉽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땡땡 도서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도서 및 시설들이 일부 불에 탔고요. 미처 화재 현장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상 등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치고 책도 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공공도서관인지 사설도서관인지에 따라서 보상이 다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눠지는 건지 네.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재난치약시설에는 도서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어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지금 이제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이라서 제3자의 어떤 신체 손해, 그리고 생명 손해 이런 부분을 주고요. 그 제3자의 어떤 재산 피해 손해를 배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배상 책임 이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는 이 내 어떤 내 재산에 대한 손해, 어떤 도서관의 시설 그리고 뭐 도서 피해 이런 부분에는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화재 보험 아니면 재산보험 이런 거를 기타 외에 이제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보험과 재산보험에도 추가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사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주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 이럴 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와, 누가 불을 이렇게 지르고 가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힘들게. 네. 거기에 임대 아파트입니다. 5명이 다쳤어요. 선생님, 이럴 경우 보상 다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잖아요. 네, 다 가능합니다. 피해자 1인당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중이용업소 아니라 재난치약시설에 이 임대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세대 이상이면 이제 가능하고요. 이 방화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으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자는 재난치약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아까 점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어떤 과실, 잘못과 관계없이 이 시설의 화재사고, 폭발사고, 그리고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사건도 보상을 하고 단
어떤 방화범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니까요. 이 보상을 한 보험사는 이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보험금 지급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뺏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배상 책임 받은 경우에는 원인 미상 사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